오랜만에 디지몬 소울 체이서 접속을 했는데요. 접속은 자주 했는데 방송을 하는 거는 진짜 오랜만이네요. 그간 방송이 없었는데 알펌 만들고 하루 이틀은 좀안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쭉 했어요. 근데 왜안 했느냐? 이벤트가 2주가량 같은 이벤트가 돼서 소개할 것도 없었고 진화 재료도 너무 안 모였어요. 보통 이벤트로 이렇게 탄력을 받아서 쭉쭉 모으는데 이번에는 안 모으고 그래도 거의 다 모으긴 했습니다. 이렇게 모아놨는데 성숙기 2개 이거 진화시켰나? 아 맞다 이것도 있지. 이렇게 해서 코어도 꽤 모았어요. 저번에 그 보스 레이드를 많이 돌면은 준다 그래서 모았는데 약간 개수가 안 맞기도 하고 그래서 진화는 다음에 하고 오늘은 이벤트 설명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켰는데 오늘 아마 조금 더 길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일단 이거 진화시키자. 이거를 진화시키는 걸한 번도 안 했었는데 여긴 4개가 들어가고 이거는 모드 체인지를 할때 필요한 데이터입니다. 이거를 얼마나 할게 없으면 이걸 모았어요. 이걸 아직 모을 시기가 아닌데 이걸 모았습니다. 아 이거는 최대 단계까지 진화시켜서 모드 체인지 할때 쓰는 재료가 되는데 어느 세월에 모읍니까 이거를. 그리고 알아보니까 모드 체인지 할 때는 체인지하지 말고 그냥 궁극체인 상태에서 전부 진화시켜서 초월을 전부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체인지를 하면 재료가 안 들어간다고 해요. 일단은 모기 시작했으니까 한번 해보죠. 성장기 성장기도 없네. 됐다. 자 그럼 이건 됐고 오늘 그거 해야죠. 재밌는 게 생겼습니다. 우선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보여드리죠. 이벤트에서 스페셜 디지몬 소환이 생겼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따 얘기하고 먼저 이벤트 설명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켰더니 녹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되네요. 자 공지 들어가서 공지사항 들어가면은 저번 어제 딱 19일까지 이벤트가 계속 있었고 원래 어제 방송에서 할 예정이었는데 어제 오후 4시에 패치가 되는 바람에 방종한 다음에 패치가 되는 바람에 못했고 이제 조사를 좀 해왔어요. 추석맞이 디지몬 출시 핫타임 이벤트 접속 소환권 받기 리바이어몬 주작물이 있는데 그 위에서부터 하나씩 하죠. 자 추석맞이 디지몬 소환 출시 보다시피 다른 거는 이거 두 개, 이건 언제나 같은 거고 이거 두 개는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지 10월 2일부터고 이게 지금 적용돼 있는 건데 이걸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정확히 엄청 오래 하네. 2주 넘게 하죠? 3, 4주 하나? 지구체에서 맞이하는 두 번 추석을 기념하고자 특별한 소환권이 한시적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이름하여 스페셜 디지몬 소환권. 해당 소환 시 일정률 모드 체인지 디지몬 출현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드 체인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게임에서 궁극체가 그러니까 진화 단계가 유아기, 유년기, 성장기, 성숙기 완전체 궁극체까지 있고요. 궁극체에서 더 이상 진화는 못하는데 모드 체인지라는 걸 통해서 보다 강한 개체로 변신을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변신을 이미 한 상태인 디지몬이 출현한다고 써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돌려봐야 아니까 확답을 못 드리겠네요. 일단 내려가죠. 추석맞이 디지몬 소환 출시 20일부터 11일까지 한번 소환에 디지몬이 200개가 들어가고 소환 디지몬 목록은 모드 체인지 궁극체 디지몬, 궁극체 디지몬 완전체, 주인공 완전체, 비주인공 완전체, 주인공 성숙기, 비주인공 성숙기, 주인공 성장기. 비주인공은 안 돼요. 이건 안 되고 무조건 주인공 떠야 돼요. 비주인공은 완전체가 떠도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스페셜 디지몬 소환 아까 본 거죠. 이걸 통해서 랜덤하게 디지몬이 되며 획득 가능한 디지몬 목록에는 오메가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나선의 탑에서 구매 가능한 디지몬 제외된다. 시련 던전 및 나선의 탑. 그러니까 쓸모없는 거는 제외가 됐다고 해요. 여기 200개면 많지 않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돌렸는데 50개 들어가거든요. 물론 10개 돌리면 더 효율적으로 하는데 이거 한번 돌려서 하나 뜰까 말까기 때문에 굉장히 확률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돌려봐야 알겠는데 오늘 돌릴 건데 다음 공지로 넘어가서 일단 전부 확인을 한 다음에 공지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고로몬이 또 나왔으니까 확인 좀 하고요. 됐어. 고로몬 갑니다. 아, 고로몬이란다. 공지. 자, 두 번째 공지부터는 오늘부터 적용이 되지 않는 건데, 공지가 총 5개가 있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지금 되고 있는 거고, 첫 번째랑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만 그, 왜이래 왜이래 아 이게 왜이래요? 이해가 안되네. 왜 이러는 거야? 아 됐다 됐다. 저 하 됐다. 추석 두 번째 추석 맞이 핫타임 이벤트 10월 2일부터 진행되는 이벤트로 4일간 진행되는 추석 기간에만 진행되는 이벤트인데 좀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매일매일 진행되는 그러니까 여기에 뜨는 이벤트 있죠. 그게 바뀌는 거예요. 공지사항 들어가면은 핫템 이벤트 됐다 됐다 됐다. 요일 던전에 필요한 입장권 50% 할인, 돼지고기 200%. 이거는 처음에 굉장히 좋죠. 요일 던전 사실 이제 와서는 별 필요 없는데 하다 보면 어차피 쌓이게 돼 있어서 쌓이게 돼 있어서 스타코어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보통 쓸 일이 없거든요. 어찌됐건 제 입장 비율이랑 합성 두 배. 저번에 합성 두 배였는데 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차피 사람이라는 게 합성을 생각하고 계산을 해서 융합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융합을 시킬 때 좀 안정적으로 시키는 편인데 성공이 뭐 뜨나 안 뜨나 거기서 거기라서 오히려 디지몬한테 직접 집어넣을 때나 그때 영향을 받는 거지 별로 그다지 좋게는 안 봐요. 모험 던전 스태미너량 50% 할인에 테모 경치 200%. 이건 굉장히 좋네요. 이건 진짜 좋아요. 200% 아, 이건 시간이 되면은 하는 거고 일단 이 경험치 200%가 굉장히 좋은데 이거는 경험치는 초반이 됐건 후반이 됐건 올리면 좋으니까 좋은 거예요. 디지몬 경험치 200% 이건 필요 없음. 디지몬 경험치로 레벨을 올린다는 거는 아, 딱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정도지 이 후반 와서 뭐 디지몬 이거 던전도 레벨 올린다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아 50% 할인 이 정도 좋은데 일단은 수요일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아래 것도 수요일에 좀 화요왕 같은 거 지금 굉장히 좋긴 하네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뜰 거지 한 번에? 그치. 드루치 접속하고 소환권 받기. 이건 접속만 하면 소환권을 주는 거죠. 이것도 2일에서 6일까지 4일간 진행되는 이벤트고요. 아 소환권 한 장, 성숙기상 디지몬 소환권 한 장, 완전체 디지몬 소환권 한 장, 소환권 소환권 이렇게 소환권 다 주는데 수요일이랑 화요일에서 좋은 걸 준다고 하네요. 근데 사실 난 이게 돌려봐야 알겠는데 원래 이렇게 주는 게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는 게 왜냐면은 제가 방송 안 한 동안 이 침묵으로 돌리는 거랑 이벤트에서 돌리는 거를 많이 돌려봤는데 좋은 게 하나도 안 나거든요. 많이 돌렸어요. 30, 40개 돌렸는데 하나도 안 났단 말이에요. 이거는 진짜 잘 나오는데 이쪽 계열이 나오는 건지 이쪽 계열이 나오는 건지 그걸 모르니까 정확히 답 드릴 수 없고요. 다음 공주 넘어가죠. 이거는 좀 길게 설명을 해야 되네요. 자 이거 왜 아 왜 이러냐 진짜. 아 이거 공기상 몇 한 장인데 좀 잘 띄워주지. 아 그래 그래 리바이어몬 던전 오픈. 리바이어몬 같이 던전 이벤트를 통해서 얻는 디지몬은 사실 초반에나 쓸모 있고 후반에는 쓸모가 없는데 이 리바이어몬에 대해서 약간 설명 들어가죠. 이런 건 다 내용 같아요. 스태미너 보시면은 리바이어몬 저도 두 번째로 얻은 궁극체인데요. 보시면 체력 5700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예, 이렇게 높은 체력을 가진 디지몬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공격력은 3268로 공격 자체만 놓고 봐도 딜러들이랑 비교해서 전혀 안 꿀리는 굉장히 높은 데미지인데 여기에 특성으로 1000이 추가가 되고요. 4200까지 방어력은 580 공격력이랑 체력이 엄청나게 높은데 방어력이랑 속도는 다른 궁극체의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아까 생각하면 공격력이랑 체력은 다른 디지몬의 두 배가 안 되는데 방어력 속도는 반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가격기가 두 개 있고 공격력이 4200까지 올라가는데 그럼 굉장히 딜러로는 후열에 놓고 쓰기엔 괜찮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개수 보시면 굉장히 낮습니다. 78%랑 69%는 궁극체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100% 이상이 많고요. 네. 적어도 뭐 이렇게 붙어있는 애가 있긴 해요. 이렇게 붙어있는 있긴 한데 얘는 강화를 하면은 고정피해가 붙게 됩니다. 보통 고정피해가 붙거나 이런 식으로 기절이 붙어요. 좋은 상태 이상이 붙기 때문에 이렇게 낮아도 소홀시키면 이렇게 되는데 얘는 보시면은 이건 좋아요. 슈절은 제가 써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슈절 자체는 데미지가 잘 들어갑니다. 근데 로스트룸 같은 거 이런 거 잘 초월시킬 만한 가치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이거 차라리 이거 200 올라가는 것보다 속도 느리니까 퍼센테이지 올리는 게
괜찮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로스트룸 쪽으로. 물론 이게 난 안 좋다고 보는데, 저는 이걸 PMO랑 젤 두 마리를 얻고 PMO를 후열로 바꿨어요. 제가 강력 두 개라서 쓰다가 너무 딜이 안 나와서 바꿨는데, 물론 완전체에서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추천받는 우리 어딨어? 아, 내가 못 얻어서 안 나와 있구나. 스컬 그레이몬보다는 훨씬 강력합니다. 데미지 자체가, 깡델 자체가 높기 때문에 개수 차이가 나도 그만 커버가 돼요. 얻으면 괜찮습니다. 후반까지 쓰는 건 취향이고, 아, 전체적으로 쓸만해요. 네. 호감도 올리고 플러그인 방어 박아주면은 꽤 튼튼해지기 때문에 체력이 높아서 탱커로 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럼 두 번째 이벤트로 넘어가죠. 뭔 놈의 코로몬이. 아, 제발. 이러지 마. 왜 이러는 거야? 그래. 아이씨, 왜 이렇게 또. 아, 좋아. 조작문 이벤트. 내 필요한 것만 딱 보여주는. 센터를 찾았던 백호몬이 떠나고 주작문 찾아왔네요. 저번에 했던 백호몬 이벤트가 끝나고 주작문 이벤트로 바뀐 건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볼 필요도 없죠. 항상 같은 거니까 주작문만 보면 됩니다. 주작문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도감 들어가서 궁극체에서 사성수의 주작문. 체력 3700에 공격 3000에 방어력 700. 아, 약하죠? 네, 방어력 700에 체력 3700이면은 다른 궁극체랑 비교하면은 못 버텨요. 굉장히 약한 거고요. 예, 가격기는 하나인데 계속 101%에 공격 3000, 3080, 3100이라고 치고 굉장히 약합니다. 쿨타임 감소가 제 특성으로 붙어 있는데, 이거 쓸 일이 있을까요? 그냥 다른 거 쏘면 되잖아요. 후열에 뭐 하나만 넣는 특공 조합이면 몰라도, 특공 조합으로 얘 쓰기에는 너무 좀 힘이 없죠. 이거를 아레나에서 본 적이 없어서 한 번 봤을 거예요. 사성수만 다 모아놓은 조합을 쓴 사람이 정말 안 좋은 거라고 봅니다. 약해요. 바이러스 타입이라는 것도 약간 애매하고, 백신 타입이 많으니까 아레나에서. 그러면은 얘네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좀 공지사항 설명 끝났고요. 좀 이것저것 봐야죠. 해놓은 거 또 하려니까 또 기억이 안 나네. 이번에 볼게. 아, 맞아, 그거 얘기한다 그랬지. 아니, 보시면은 저번 주까지 시작을 해서 이벤트를 돌았는데, 오늘 돌아보니까 돈이 안 나올 거예요. 네. 원래 최고 레벨 기준으로 3만원을 줬는데, PMO니 얘가 15,000원 주니까 왜 이렇게 적게 주지 생각할 수 있는데, 버그라던가 너플 먹은 게 아니라, 네, 저번 달인가 저번 달인가도 그랬어요. PMO만 두 배로 주고 앞으로 나오는 모든 디지몬은 절반만 줍니다. 돈은 나도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렇게 주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가차 돌려야죠. 아, 너무 한꺼번에 막 말을 해서 할 게 없어졌는데, 가차 돌리겠습니다. 이걸 보고 싶었어요. 어제 이거 보고, 야, 이거 방송에서 돌리려고 천 개 모아놨는데 잘 됐네. 다섯 개만 돌리면 되잖아요. 빠르죠. 돌리죠. 아, 이게 나온다. 이거. 아, 이거 내가 얘 재료로 써서 어디서 나온지 알거든요. 던전 나와요. 아. 아, 돌려. 아. 아. 이거 재료 나오는 거 맞아? 모드 체인지가 되는 애긴 한데, 얘는 내가 쓰겠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해서 너무 약한 애라서. 아자, 어디서 도감. 잠깐만, 이게 이런 게 나와? 아, 야, 좋은 거 나온다며. 아, 쓰레기죠? 탱커도 안 되고, 딜도 안 되고, 단일기 하나 있고요. 방모시 150에, 네, 밸런스 0으로 찍혀 있고요. 돌리자. 나오겠죠, 좋은 거?
제일 흔하게 나오는 거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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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얘가 좋은 애거든요? 굉장히 좋은 애인데 액티브 스킬로 받는 피해량 15% 감소하고요. 자신의 공격력이 턴마다 8%씩 증가한다.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건데 자, 전체 140 피해를 입히고 200의 고정 피해를 추가로 입힌다. 지금 전체 피해 개수가 굉장히 높아요. 130이면은 엄청 높은 건데 거기에 고정 피해까지 붙어있죠. 한 명에게 184 피해를 입히고 기절을 적용한다. 일단 184 피해는 단일 기준으로 굉장히 약한 겁니다. 그런데 기절이 붙어있고요. 이거는 많이 써요. 스피드 굉장히 빠르죠. 186에 턴이 들어오면은 공격이 8% 최대 40%까지 상승을 하는, 단순하게 바닐라 상태에서 3000으로 기준을 하면은 40%면은 많이 올라갑니다. 네, 많이 올라가고요. 많이 올라갑니다. 굉장히 좋은 게 나왔는데 약간 갖고 싶진 않아서 나는 이거 보면서 이거 강하긴 한데 좀 구리다, 생긴게 구리다고 생각했는데 미분이 나오셨네요. 일단 세라핀몬도 묵혀둬서 이거 올리기 싫더라고요. 약해서 일단은 돌리자. 한 번 더 저거 나왔으니까. 아, 잘 나오네요. 엄청 잘 나오네요. 얘 나올 줄 몰랐는데 얘가 훨씬 좋은 거죠. 이거는 뭐 최강 조합에 들어가는 애기 때문에 다음에 진화시킬 녀석에 쟤 넣으면 되지. 내 조합에서 지금 하나를 뺄게. 잠깐만요. 내 지금 조합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다가 그 길몬 들어가고 얘 대신 넣으면 되겠다. 예, 그럼 딱이네. 원래 이렇게 됐나? 아, 맞아. 이렇게 되네. 아, 좋아. 아, 잘 나왔네. 잘 나왔네요. 얘가 이거 되는 애거든요. 이거 자주 보이는 애. 예. 내가 이게 만약에 돌려보니까 100위권 쪽에서 이게 초월된 애들이 다 나오는데 전부 다 초월했더라고요. 얘가 굉장히 위험해요. 초월이 안 됐을 땐 몰랐는데 기절이 전체 붙어있어서 저거 한 마지막 그냥 끝나더라고요. 게임이 끝났어요. 뭐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의외로 잘 나왔어요. 금방 구할 수 있는 애들이니까 이런 거 올리고, 얘 올리는 거는 다음 기회에 올려서 보도록 하고요. 얘인데 얘 말고 어딨어? 우리 우리 잠깐만요. 아, 여기 있네요. 얘를 진화시킬 건데 오늘은 안 되고요. 재료가 없어서 얘로 할 겁니다. 얘로 한다고 했는데 얘가 듀크린까지 가면은 세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냥 기본 깡들이 좋아서, 깡 스펙이 좋아서 보면은 어디서 얘가 그냥 기본 스펙이 4850에 1000에 3500이면은 그 오메가만 알파몬 수준이거든요. 굉장히 센 거예요. 속도도 준수하고요. 근데 얘가 초월시키면은 좀 개수가 좀 적게 올라가요. 이거 3%씩 올라가고 이것도 뭐 3%씩 올라가고 이거는 10씩 올라갑니다. 우리 내가 쓰고 있는 얘가 하나 20씩 올라가는 거 생각하면은 얘가 훨씬 더 괜찮죠. 계속 올라가는 것도 이거 4%씩 올라가고 이건 고정 붙으면서 얘보다 약하지만 그냥 멋있게 생겼으니까 초월 안 시키고 쓸만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저번에 아레나에서 만나고 얘가 5초월된 걸 만났는데 진짜 엄청난 그 조합이었는데 얘만 잡았어요. 많이 약하더라고요. 상성 같은 것도 있긴 한데 좀 많이 실망을 해서 저기 왜 밑에 있어. 얘로 할 겁니다. 얘로 할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추천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안에 랭킹에 있을 거예요. 랭킹에 있을 겁니다. 있을. 저번에 2위가 이거였는데 잠깐만요. 괜찮네. 내가 받은 애가 괜찮네. 그것보다 저거 올려야 돼.
저 밝기 떠서 갑자기 확 꺼진다. 이거 올리기도 편하고 말이야. 그래도 매기로 하고 얘 올릴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 간간히 올리는 거 하고 다음 진화 방송 한번 하고 이벤트 방송을 하고 싶은데 이벤트가 꽤 길어서 한번 없을 것 같네요. 진화가 재료가 모이면 그때 한번 키고 재료가 안 모이면은 안 키고 재료 모여서 킨 다음에는 또 이벤트가 안 돼서 안 키고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벌써 할 게 떨어졌습니다. 나 이걸로 한 40분 잡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이런 거 뜨고 말이야. 그래도 이거 해보니까 5번 돌려서 2개 나왔으면은 굉장히 괜찮거든요. 어차피 이거 10번 돌려서 하나 나올까 말까인 거 생각하면은 이거 2번 돌렸다고 생각하면은 괜찮아요? 네, 괜찮고요. 드럼률 괜찮고요. 괜찮습니다. 왜 이렇게 할 말이 없냐. 자, 그리고 아 맞다, 이것도 달렸지. 저번에 이벤트로 꽤 예전이라서 까먹고 있었는데 메탈그레이브 바이러스, 메탈그레이브 청을 받았는데 써봤어요. 일단은 마이시구는 데미지는 굉장히 센 편입니다. 2300이면 호감도 안 올렸지만 플러그인이랑 아 얘를 넣고 돌려봤는데 바깥 못하더라고요. 역시 완전치라 그런지 얘를 얻고 기분이 좋아져서 얘까지 만들었는데 얘까지 만들었어요. 보이시면은 우리 내가 얘를 좋아하는 이유가 디지몬 월드 주인공이잖아요. 표지에도 나오고 그래 좋아하는데 히든보스까지 만들었는데 얘는 못 올리겠더라고요. 마음이 가서 너무 쓰레기야 완전체를. 그런 거 없어. 디지몬이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뭐 성장기를 키우던 공채를 키우던 내가 좋아하는 건 끝없이 강해지는 그런 게 있는데 이건 뭐 그치 진화 단계를 거스르면 안 되지. 너무 약하다. 근데 됐고. 자 그럼 오늘 이렇게 해서 굉장히 오랜만이었네요. 디소체 영상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뿅.